안녕하세요. 문학 소년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회차 예고 때 맞아요. 말씀을 드렸던 첫 외부 인사. 첫 외부 인사. 저희 그 누구와도 지인이 아닌 분이 오늘, 지금 맞아요. 오늘 사실 여기 오실지도 궁금했었던 노쇼가 걱정돼요. 네. 하지만 네. 정말 와주셨습니다. 오늘 시즌 7 첫 게스트이자 시즌 7번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오신 청취자 게스트. 맞아요. 네. 네. 먼저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소년단을 열심히 출퇴근길과 오죽 힘들었으면 출퇴근길과 자기 전에 틀어놓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사실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기억나는 해체는 솔직히 많이 맞아요. 없어요. 하지만 맞아요. 무의식에 저희 목소리가 다 박혀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스며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듣고 있는 청취자 이재선이라고 합니다. 재선님이라고 그럼 오늘 네. 불러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명 계십니다. 사실 뭐 없지 않아요. 저희 구독자가 지금 1,000명을 넘은 상황에 청취자가 없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하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출연 의사까지 저희 DM으로 보내주시게 되었는지. 제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직업을 하고 있지만 원래 네. 꿈이 라디오 작가였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진짜 오디오 매체를 진짜 좋아해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시나요? 그것도 네. 많이 듣고 이 팟캐스트에 있는 것도 많이 듣는데 특히 저는 책 소개하는 거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이제 책을 그쵸.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또 구독을 하고 이 문학소년단도 구독을 하면 은근히 두 개 프로그램에서 같이 다루는 책이 있어요. 그래요. 가끔씩. 뭘 구독하고 계시죠? 그럼 이서살인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책벌상이라는 프로그램. 아, 책벌상. 네, JYP 그거. 네, 맞습니다. YGG 맞습니다. 네. 그 분들도 정말 저는 한 5년 전부터 이게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도. 근데 꾸준히 항상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멀 피플 그것도 여기서도 하고 또 여기서도 하고 둘 다 들어보셨나요? 네, 둘 다 이제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꼭 한 편만 들어야 된다. 책걸 싹 문학 쓰는다. 하나, 둘, 셋. 그 매력이 달라요. 로맨스 형 방금 되게 부끄러워하네요. 창피했습니다. 아무튼 보통 그렇게 두 개를 들으시는데 그러다가 거기는 네. 거기는 사실 아무나 못 나가죠. 나이대가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이걸 딱 들었을 때 제 나이대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랑 비슷한 나이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책을 같이 읽고 이렇게 대화할 친구가 없는데 뭔가 여기에 제가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읽고 그냥 해소가 되세요? 아니면 읽고 그걸 찾아서 읽거나 거기서 다룬 책들을 찾아서 읽거나 아니면 읽고 방송을 듣거나? 그거는 거기서 듣고 책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중급 한국어도 네. 책걸상에서 먼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문지혁 작가님이 너무 궁금해졌고 유튜브도 구독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고 그렇다면은 마침 이 책을 읽고 나와보자라고 네. 생각을 하시게 된 거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책걸상에 저희가 빚을 지는 건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저희가 다룰 첫 게스트와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이 문지혁 작가의 중급 한국어. 먼저 문지혁 작가님부터 간략하게 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정말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그리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한예종. 어머. 네. 서사창작과 전문사를 졸업하셨고요. 미국 뉴욕대에서 인문사회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한예종 등에서 글쓰기와 소설 창작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네요. 로맨스정의 학교. 맞아요. 이번에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네. 한번 이따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현재는 뭐 격주 목요일 채널 S에서 에세이 소설 쓰고 앉아있네를 연재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책 중급 한국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픽션의 형식입니다. 자서전 형식으로 내용을 풀어가지만 실제 자서전이나 자전적 소설은 아니고요. 내용들 사이에 어떤 게 진실, 어떤 게 허구인지 섞어놓았고
그게 뭐가 뭔지는 말해주진 않고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뭐 얘기해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 같은 곳에서 여태까지 저희가 책을 읽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해봤죠. 이 책은 되게 자전적인 소설 같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해봤으나 맞아요. 이거는 대놓고 주인공 이름이 문적 작가예요. 네. 주인공이 작가와 이름이 같고 작가의 삶에게도 직업 뭐라 또 뭐 어떤 것들이 많은 배경 삶의 배경 많은 것들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자서전인데 그 중에 몇 개만 꾸며낸 이야기겠구나 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오토픽션이라는 형식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문적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글은 결국 자신의 삶을 쓰는 자서전입니다. 이 비슷한 말은 소설에도 나오죠. 유명인만 자서전을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독자들이 읽을 글을 써야 하죠. 그래서 오토픽션이라는 형식을 이용합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 듣고 살짝 의아하실 분들 혹은 이미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초급 한국어는 그러면 있는가? 고급 한국어는 있는가? 왜냐면 이게 중급 한국어잖아요. 말씀드리자면 초급 한국어 있습니다. 2020년에 발간된 초급 한국어의 후속작 개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중급 한국어이고 하지만 안 읽어도 뭐 무방하다. 중급 한국어 읽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세 분은 지금 다 초급 한국어는 읽으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중급 한국어만? 중급 한국어만 읽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전혀 없었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었습니다. 초급 한국어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그냥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자면 중급 한국어 아니고 초급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에서 한국어 교실, 한국어 코리안 클래스, 데일리 코리안 같은 거죠. 그렇죠. 기초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강사 문지혁이 있습니다. 정말 초급 한국어예요. 자음과 모음부터 배웁니다. 그런 문지혁 선생님의 꿈이자 목표,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강의를 하면서 소설을 쓰는 이민 작가라는 어떤 포지션까지가 꿈이에요. 하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아파가지고 입원하신 어머니의 일도 있고 문예창작학과 다닐 때 모두가 이교래 문지혁 작가가 쓴 글을 읽고 반듯하네 라고 평하기 일쑤였던 그의 어떤 스타일 이 너무 스트레스겠죠? 그쵸. 예술을 한다는 사람에게 게다가 가족들의 응원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동생이 하나 있지만 문지혜 동생이 하나 있지만 살벌하죠. 네, 살벌하고 결국에는 일자리나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다가 이게 연장이 안 돼서 일자리를 결국 잃게 돼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터전을 접고 귀국을 하게 되는 것까지가 이제 초급 한국어 귀국하면서 끝나는 건가요? 예, 내용이고요. 그 돌아와서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중급 한국어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번엔 결혼을 합니다. 초급 한국어에서 한 5년, 뭐 6년, 7년 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번엔 결혼을 하고 등단하지 않은 채로 소설 두 권을 내고 서울에 살지만 강원도 소재의 사립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주인공 문지혁 작가이자 문지혁 교수, 문지혁 강사. 그 글쓰기 수업의 첫 강의 시간 주제가 바로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소설도 아까 계속 이게 결국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모든 글은 결국 자신의 삶을 쓰는 자서전이다. 그러니까 네. 이 책을 관통하는 어떤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래서 소설의 시작인 챕터 첫 번째 챕터의 제목도 자서전입니다. 이 소설은 뭐 챕터를 따라가긴 하지만 챕터 안에서도 한 세 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줄기가 세 가지죠. 네. 첫 번째 강의록의 형태처럼 진짜 존댓말로 서술되고 실제로 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그런 어체로 서술이 되고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설명하고 게다가 교육 자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 각종 뭐 작품들, 문학, 문호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만 읽어도 뭐 내용은 충분히 흥미롭습니다만 그 사이사이에 교차 서술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서전처럼 정말 문지혁 이 주인공인지 아니면은 작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 주로 이제 과거 뭐 어떻게 했었고 뭐 아내와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고 딸을 키우는 이야기 뭐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쩌다가 등단하지 않은 작가가 네. 됐는지 나의 삶 전체적인 궤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과 결이 맞닿아 있긴 하지만 지금 주인공의 가장 중요한 삶인 아내와 딸 은채 그들과 사는 이야기 딸 은채와 있었던 에피소드들 이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교차 서술되면서 이루어지는
그냥 중급 한국어 가르치는 내용. 네. 네 이번에는 한국인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그렇죠. 글쓰기 수업을 글쓰기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책 읽어 봐라. 자 그러면 오늘의 책 중급 한국어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얘기 나눠보는 이 책 읽어 말아 시간인데 재선 씨는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둘 다? 둘 다. 둘 다. 네. 자 그러면은 둘 다 재선 씨 담당해 주신다고 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로맨스 정입니다. 로맨스 정과 재선님 그리고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저랑 재선님이 같이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님과 재선님이 자 그럼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부터. 네, 첫 번째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유머 그리고 위트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뭔가 웃기려고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가 보이는데 그게 너무 위트 있고 유머러스하거든요. 하지만 강의 듣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아요. 아무튼 뭐 그런 교수님의 농담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육각형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완성형 소설이다. 예, 너무 잘 올라온다. 만든, 예, 지금 슬슬 제 그 작가 다섯 명 안에 들어올 법한 너무 좋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이 감정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거는 마치 어떻게 하면 잘 쓸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못 쓰지 않을지. 정말. 고민한 것 같은 소설입니다. 좀 사렸다라는 건가요? 많이 사렸다. 가드만 올리다 끝이 났다. 잽은 안 날리고? 잽 날릴 것 같았는데 없었습니다. 가드만 올리다 끝이 난 소설입니다. 과감한 어떤 한 방이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포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문체나 이런 것들이? 네, 그 모든 것들이 플롯도 그렇고 뭐 내용도 슴슴하다. 네, 문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문지혁 작가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평 때 들었던 애매하다. 반듯하다. 반듯하다 애매하다라는 지점과 그러네요. 맞다 있겠죠. 아프겠네요 네. 지금은 네, 문지혁 작가님.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자, 두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좀 편파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미 네. 내 사람이 됐다 문지혁.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문지혁이라는 그 인간 자체에 대한 호감이 있거든요. 저는 그럼 이참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 원래 맞아요. 아셨나요? 예, 원래 알고 계셨던 그러니까 제 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아 진짜요? 예,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가드만 올리시나요? 아, 가잽도 날리시죠. 예,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학생들을 홀리는 그런 재주가 있으세요. 그 책에 강의를 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대기업의 글쓰기 강의를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만 봐도 강의를 얼마나 잘하시는 맞아요. 분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되게 위트 있으시고 정말 강의력이 뛰어난 선생님. 네, 그 에피소드 안에서도 누가 강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로 쫓아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강의를 그쵸. 하시는 분이니까 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원래도 문적 작가님은 그럼 당연히 알고 계셨고 그렇죠. 그때 어떤 수업 자료로서 문지혁 그러니까 문지혁 교수님 말고 문지혁 작가가 쓴 글을 읽어봤었나요? 그때도 안 읽었어요. 저는 괜히 그런 게 선입견 생길까봐. 선생님은 그때 글쓰기 수업이에요? 예, 글쓰기 수업이에요. 체이서랑 피해 도시를 내셨던 상황이셨는데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강의력에 내가 의심을 하게 되거나 괜히 다른 생각을 할까봐 그럴까봐 그래서 혹여 뭐 봤다가 재미가 없으면 네 그러면 뭐야 자기 글도 못 쓰고 맞아요 진짜 그런 이유예요. 남의 글 쓰는 거 가르친다고 네, 이런 얘기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까봐 네,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수진 씨의 지적이. 그래서 안 읽었는데 참다가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읽었는데 역시 그는 문지혁이었다. 전가요? 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충분히 좋은 글인데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결의 이야기예요. 정말 이 정글 같은 출판 시장에서 굳이 이 책을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다 바빠. 그 결국에는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근데 연속인데 네, 기회비용인데 이거를 읽을 시간을 굳이 다른 걸 미뤄가면서 읽어야 하나? 읽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잽이 없거든요, 이 소설을. 아, 잠깐만. 로맨스 정도 사람 문지역이긴 잽이 있지만 네. 동의하나요? 문지역 작가의 오늘 책 중급 한국어에 잽이 없다. 잽이 없다. 잽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유머들이 잽이었던 것 같아요. 웃음짓게 만드는 것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는 재선님이. 네.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한 학기의 교양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강의록 그 네. 챕터들 때문에. 네. 그리고 문학이지만 되게 정말 글쓰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작가의 말을 의하면 그냥 아무 글이나 쓰고 소설이라고 우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장면을 보고도 글을 쓸 때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일단은 글 쓰는 거에 대한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았던 소설입니다. 일단 뭐라도 써라 라는 네. 거. 그래.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바 원래 라디오 작가가 꿈이었다면 평소 글쓰기 수업 같은 거를 들으셨나요?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 원래 대학교 때 문예창 작가를 가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다 수시에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가지 않아야겠다 하고 이제 영어 전공으로 틀어 버리게 됐는데 그냥 그 작은 독립서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글쓰기 뭐 강좌 같은 게 열리면은 조금 들으러 가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네 있으신가요? 계속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쓰고 나서 보면은 쓸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열심히 쓴 것 같은데 너무 조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겠다. 진짜 아까도 여기서도 책에서도 일기랑 뭐 그 뭐 소설이랑은 뭐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네 그런 지점이 있어서 참 글을 쓰는 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또 말씀해 주시죠. 아까 또 수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만을 읽으려고 시간을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책이기도 해요. 아. 어떤 챕터를 봐도 그냥 연속성이 없이 그냥 어떤 챕터를 봐도 그냥 되는 네. 중간 수업도 읽어도 전혀 네. 문제가 없는 맞아. 책이니 네. 내가 이걸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갈 원동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책이었어요. 애매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애매한데 반듯한 글을 써서 그런가요? 아, 네. 또 이게 문지혁 작가님이 또 많이 이게 아프네요. 서치에 능하세요. 아이고. 검색에 그래서. 또 이렇게 본인이 책이 언급된거나 이런 거 잘 챙겨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에 아시나요?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아 모르세요. 아 근데 저는 이걸 왜 알았냐면은 그 먼슬리 클래스 네네네 문지혁 작가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채널명이 먼슬리 클래스 문지혁의 뭐였죠? 아무튼 뭐 문지혁 작가의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의 책이 어디 어디 소개됐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 소설도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다뤄주셨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다 듣고 계시구나. 알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충성. 네, 충성. 로맨스 학창시절 네. 네, 정모 학생 네. 지금 충성.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그러면 문지혁 작가님 지금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우리 충성스러운 로맨스죠. 네, 신화. 지금 교류를 하고 있진 않지만 교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좋은 기억으로 남은 선생님.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 지금 좀 가려가면서 얘기를 하겠네요. 네. 아니 근데 딱히 가려가면서 할 만큼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솔직하게 네. 지금 로맨스 영화 어떻게 읽으셨나요? 스승님의 책을 처음으로 읽게 된. 그렇죠.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동안 회피해왔던. 네. 어떻게 읽었나요? 먼저 역사를 좀 설명해 드리면 네. 2016년 3학년. 제가 3학년이었거든요. 3학년 2학기 때 문지혁 선생님의 글쓰기 2 수업을 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었나 그랬을 텐데 3시간짜리 수업이었고요. 수업이 11명이서 듣는 소규모 수업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좋았던 수업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와우.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뭐 동기나 학교 사람들한테 정말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거 들어라. 이거 너무 좋은 소설이다. 나는 목요일마다 매일 힐링하러 가는 힐링 캠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되게 좋은 수업이었고. 학점을 잘 주나요? 아 그건 아니었던 거 모르겠어요. 제 학점은 일단 A였습니다. A. A 제로. 아 A뿔은 아니고. 네. A뿔은 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쓰기. 어? 근데 A 제로를 주신다는 거는 이 A 플러스와 제로는 선택사항이잖아요 교수님의. 아 그렇죠. 그런가. 아, 그, 이게 A 쿼터, B 쿼터, C 쿼터만 있고 그쵸? A 안에서 내가 이 학생에게 플러스를 풀을 주지 풀을 뺄지는 선택사항인데 지금. 인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A 받을 만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는 정말 사이비 교주 같은 분이셨어요. 학생들을 홀리는.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 조곤조곤한 말투를 듣고 있으면은 뭔가 내 안에 화. 3학년 때 화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과제도 잘 안 풀리고 그쵸. 이럴 때. 제일 바쁠 때니까. 네, 그때의 화가 모두 사그라드는. 그러니까 모두들 이렇게 그 선생님의 3시간 동안 말을 이렇게 강의 주에는 들을 때는 정말 고개만 끄덕끄덕 비둘기처럼 이렇게 졸는 학생은 없었고 네 모두 다 또 11명이니까 졸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 이게 뭐 강단에 뭐 단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의자 깔고 그 미국 드라마 보면은 서로 이렇게 그쵸, 라운드 테이블 해가지고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합평 있죠. 기말 과제가 정말 힘들긴 했어요. 뭐 글을 쓰는 거 예, 글을 쓰나요? 예, 소설을 써도 되고 뭔가 에세이를 써도 되고 예, 에세이, 소설을 써야 되는 거였어요. 대신에 뭐 희곡을 써도 되고 뭐 대본을 써도 되고 이런 좀 형식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합평도 좀 힘들었고 그렇게 제가 작품집을 낸 게 이상하게 9명. 이게 로맨스 정예 지은 아 이건 아닙니다. 제목? 이거는 학생들끼리 서로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작품집 표지인데 아 이 소설에도 나오죠. 매 시간 그렇게 학생들이 네. 쓴 글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내고 마지막 작가의 말을 대신해서 네. 어떤 글을 본인이 쓴다고. 예, 뭐 네, 이렇게 이상하게 9명이라는 두 명이 드랍했나요? 아 이게 왜냐면요 11명에서 수업을 듣는데. 네. 항상 한두 명씩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계속 9명씩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아 끝까지 모두 완료는 완수는, 네, 완수는 했고 이 했는데, 안에는 11편이 담겨져 있으나 네. 근데 지금 잘 지었다. 네,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할까요? 했는데 아마 이 이름을 지은 게 조형예술가의 박진아라는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표지까지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었던 책인데 또 편집 후기에는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 우리는 어쩌면 만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한 줄로 흐르는 선형의 시간에서 시간 밖에서 겹겹이 쌓여 회전하는 또 다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직 만나지 않았거나 곧 만날 예정이거나 영원히 엇갈릴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여행, 각자의 사막에서 언젠가 다시 처음처럼 만날 수 있기를. 이렇게 너무 멋있는 말을 남겨주셨어요. 이 예술학교의 수업이란 건 이렇게 낭만적이군요. 낭만적인 거예요? 낭만 그 잡채. 근데 이게 규모도 적고 이 문지역이라는 선생님의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너무 찬사가 이어지네요. 그리고 커리큘럼이 크게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읽으면서 이 중국판국을 읽었는데 그때 다뤘던 수업 내용들이 기억나고 이게 그냥 딱 그 수업 들었던 게 기억이 날 정도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매 시간 같은 내용을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그 최근에도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수강편람을 들어가서 봤는데 뭐 크게 뼈대는 바뀌지 않고 몇몇 작품들만 좀 바뀐 것 같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필기 내용마저 똑같습니다. 일상에서 비일상 그 A에서 A 다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필기 내용이 그림에 그 책의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거 보자마자 아 그때 이거 그리셨는데 라는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작가의 성격 대로라면 이 선생님의 성격이라면 집에서 이거 엄청나게 연습하고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커피와 함께 뜨아 그때 겨울 2학기였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그 무채색 톤의 옷을 입고 다소곳하게 모아앉은 다리
아니 사진만 봐도 네, 너무 맞아요. 잘 그려져요. 네. 아니 유튜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방금 채널을 찾아봤는데 알 것 같아요. 어떤 그 분인지? 유튜브의 톤 자체도 굉장히 차분하시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유튜브의 그 표지에도 이렇게 나오는 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본인의 서재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인트로를 시작을 네.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가운에서.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무튼 뭐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수업의 교수의 은밀한 속사정을 알게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수업 얘기만 하지 뭐 거기서 가족 얘기나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 교수의 뒤를 밟은 듯한 느낌. 그렇네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를 가르치면서도 이런 일들이 병행되고 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좀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이 책을 알고 있을까? 읽어봤을까? 지금 내가 듣는 수업이 이 책에도 아니죠. 그대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수업을 먼저 예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실지 이분이 알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오랜만에 또 문지혁 선생님 얼굴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때보다 흰머리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7년 전 얘기니까요. 그리고 표지 사진도 윤관희 씨인데 이때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방영과 분이시거든요. 이분한테 또 사진을 요청을 하신 거를 제가 윤관희 씨한테 들었는데 이 사진이 이렇게 쓰이다니. 표지 그림? 예, 표지의 프로필 사진이요. 아, 표지 프로필 사진이요. 예. 문핵관이네요. 예. 그렇네요. 로맨스적인 문핵관이었어. 아마 뭐 제 이렇게 평가를 듣고 계시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지나가는 학생 1 정도였겠지만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한번 좀 찾아뵙고 싶은 선생님입니다. 사랑 네. TV는 사랑을 싣고 네. 갈까요? 문지혁 선생님 좀 더 크게 잘 계시죠? 네. 네 그럼 이어서 재선님 네, 이어서 재선님은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책은 가끔씩 일상이 너무 지쳤을 때 그냥 마음에 드는 챕터를 딱 읽어봐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작가의 유튜브를 계속 얘기했던 그 유튜브를 구독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솔직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이 소설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나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약간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일상, 뭐 차를 끓이는 네. 영상도 있고 뭐 목이 아픕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자막으로 다 막 이렇게 조용하게 말도 없이 그냥 자막으로 나와요. 한 7분짜리 영상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갈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차분하시고 정갈하신 분 같은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자기의 너무나 솔직한 진짜 글 쓰기만으로 버는 수입 한 영상이 저는 제일 인상이 깊은데 아, 수입을 공개하는 네 수입을 공개하세요. 뭐 그래도 이 공개한 때가 가장 그래도 글쓰기만으로 돈을 많이 번 시절이라고 하시면서도 공개를 하는데 아 정말 글쓰기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의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생각보다 액수가 더 적다라는 게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넘었다면서 이제 막 이제 자축을 하시는 그런 영상도 있어요. 저희랑 네,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결이. 저희도 최근에 넘어가지고 자축했던. 그 5년차 유튜버시라는 그 내용도 저는 너무 정말 약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이 너무 막 유명해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신 분이어서 진짜 계속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책도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가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막 김영하 작가 막 이런 분들은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지혁 작가도 막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너무 잘 지내고 계시지만 막 김영하 작가를 보면은 막 아 저분은 그 수입
때문에 이렇게 막 걱정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막 문지혁 작가는 며칠 걱정하시나요? 굉장히 그냥 아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고 너무 무해하고 너무 단정하고 좋으신데 진짜 좀 한 방에 이렇게 좀 떴으면 좋겠다 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이 사랑 챕 챕터도 되게 좋았는데 사랑 챕터가 있었죠. 맞아요. 결혼하는 그 즈음에서 네, 그 즈음에서 네. 아내에게 어떻게 청혼했고 네. 청혼 당시 어떤 메시지 네. 근데 너 되게 좋더라고요. 장난 아니던데요. 이러니까 결혼하지. 유부남인데 그쵸.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낭만적이신 것 같아요. 그 아내한테 썼던 뭐 그 프로포즈 할 때 썼던 그 편지 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 여기 써주신 밀리미터의 남자와 센티미터의 여자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훨씬 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돼? 더 털털하신 것 같고 문지혁 작가님이 좀 더 세심한, 네, 세심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약간 느끼는 저는 그래서 제 남편이 될 사람은 이렇게 세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되게 섬세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화 챕터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고통, 뭐 일상 등등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일상 속에 녹아져 있는 그런 영역들을 잘 일상적으로 풀어주셔서 재밌게 잘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식남, 그렇죠? 초식남의 정말 그러네요. 네. 표본,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수진님은? 저는 유부남인 게 이유가 있다는 말이 왜 그렇게 웃기죠? 왜요? 왜죠? 다 감탄을 하시면서 유부남인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러시는데 아무나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요.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요. 잔잔하고 담백한 문장이 얘가 마음으로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보드라운 소설이었습니다. 본인이 교수님이셔서 그런지 글을 쓰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두 신경 써서 덜어내는 것이 이게 되게 몸에 밴 것 같은 좀 정제된 네, 글이었다.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그러면서 사람이 되게 자조적이기 쉽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혀 이 소설이 되게 무해하게 느껴지는 게 부정적이거나 자조적인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튜브에도 본인의 적은 수입과 이 글쓰기로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한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서도 자기 처지에 대해서 비관을 하시거나 이러지 맞아요. 않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과정도 그렇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 과정도 그렇고 되게 시원시원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어떻게 어영부영하다가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솔직하게 쓰면서도 찌질하지 않게 슬프지 않게 표현하는 거에 되게 감명을 받게 됐던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독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소설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 주변에 제가 제일 친한 네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스무 살부터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털털하고 편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게 가만히 그 친구를 보게 됐어요. 이 친구네 집에 오면은 왜 나는 편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본인이 편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에 있든 본인의 편안함을 위해서 행동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편해지는 거야. 본인의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도 이렇게 너무 스스로 전전긍긍하면 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진짜 내가 불안하면 주변이 불안해지죠. 네, 불안해지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좀 편히 먹어야겠다 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문지혁 작가님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평안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소설에서는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죠. 이런저런 걱정들이 너무 많고 고민의 흔적들도 많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재미가 쏠쏠한 게 중간에 명작 이런 것들 소개도 있고 뭐 소설 작법에 관련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읽는 재미가 꽤나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재미없지도 않은 그래서 킬링타임용으로는 바로 이런 무해한 이야기를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닭 한 마리 같은 소설입니다. 약간
개운 뜨끈 건강한 맛에다가 뭔지 모르게 평범한 것 같은데 뭐 간장에 식초 뭐 설탕 이런 조합인데 뭔가 끌리는 소스 계속 찍어 먹게 되는 그래서 젓가락을 놓을 수 없게 하는 그런 근데 물론 마무리로 칼국수 먹고 혈당 스파이크 딱 쳐가지고 낮잠 자면 딱이지만 칼국수는 없습니다. 한방이 없다. 네, 칼국수. 탄수가 없다 지금 탄수화물이. 예, 죽을 해주던지 볶음밥을 볶아주던지 그쵸. 칼국수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던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이 중독되는 건 탄수화물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흐뭇함을 주는 거는 탄수화물이군요.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칼국수 없는 닭 한 마리 같은 코스다. 네, 코스 요리 같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전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 밥을 먹어야 면을 네. 먹어야 이제 식사를 했다는 느낌인데 네. 고기만 먹은 거죠. 지금. 네, 그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건강식. 같습니다. 건강식. 네. 진짜 묘하네요. 형이 네. 똑같지도 않고 이게 그 애매하다는 네. 게 오늘의 지금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챈들러입니다. 어쩌다 보니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다 읽었는데 초급보다는 확실히 중급이 재밌었습니다. 읽을 맛도 나고 읽으면서 오토픽션의 이 묘한 매력 사실 작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 또 거의 처음 읽어본 것 같은데 작가 이름과 주인공의 이름이 같은 건 그 불분명한 경계가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면 그렇게 자전적인 소설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문학 소년단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설이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작가 본인을 닮은 이 주인공 문적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닐까. 이게 아까 재선님이 말씀해준 챙겨주고 싶은 작가. 그렇죠. 응원하게 되는 작가. 응원하게 작고. 되는 작가.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작가. 그 캐릭터 때문이 아닐까. 뭐랄까 동족 혐오의 반대에 동족 옹호가 있다면 그런 근데 그게 또 건방지잖아요 이게 동정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렇죠. 진짜 절대 마냥 동정은 아니고 아 뭐랄까 제가 이 문적 뭐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 결이 뭔지는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저랑 동료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건지 작가가 보여주는 수줍기도 하고 소심하기도 한 위트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의 자학개그나 절대 자조적이진 않다고는 아까 수진 씨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학개그 그리고 웃픈 캐릭터 이게 주는 그런 뭉근한 기운이 좋았습니다. 뭐 이미 로맨스형이 너무 문적 작가를 잘 그려줬지만 초급 한국어의 한 대목을 인용하여 문적 작가를 단적으로 또 더 보여주자면 그때는 좀 더 이제 글을 쓰던 글 쓰기 연습을 하고 합평을 받던 시절이죠. 지혁이 쓰는 소설에 그러니까 문지혁 작가가 그 당시에 이제 학생이 문지혁 학생이 쓰는 소설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반듯해서 탈이다. 순간 울컥합니다. 문지혁 그 당시에 라이터 지망생 대든답시고 그럼 앞으로 비뚤어지겠습니다. 합니다. 그 말에 교수님이 너는 오히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됐다. 반듯한 게 어때서요? 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 대답마저 반듯했다는 거죠. 이게 자카피셜 실화입니다. 조금 한국어에 나오는 맞아요. 대목인데 이건 실화라고 합니다. 이 문지혁 교수님이 본인의 이런 학창시절을 얘기해줬는데 아마 이 교수님이 김경욱 작가 그래요? 저희가 읽었던 그 장구경이 죽었다고 쓴 그 소설가인데 그분한테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너무 이게 뭔지 알겠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든 반항을 하고 싶고 그게 나의 치부라는 걸 알아서 울컥해가지고 한다는 소리도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절대 그거를 이 틀을 못 깨. 맞아요. 이게 너무 제 감성이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한결의와의 인터뷰를 인용하자면 소설 속 캐릭터 지혁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나지만 더 안 풀린 지혁이다. 그래서 좀 더 좀 더 가혹하게 내몰았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내가 만든 나를 닮은 캐릭터를 향해 저런 정서를 가지고 쓴 소설이니 재밌는 소설은 아닐 수 있어요. 아 근데 전 재밌었어요. 웃겨요. 근데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소설이었다. 네. 대체로 오늘 평이 그러네요. 뭐 어떤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엄청 재밌지는 않은데. 재미없다고 하긴 좀 그런 네, 재미없는 건 아닌 네. 애매한 그 작가가
근데 이런 거를 이 코드를 계속 녹여낸 게 아닌가요? 네. 일부러. 맞아요. 되게 연출을 잘했어요. 네. 이게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초급 한국어는 초급 한국어대로 정말 더 기초적인 ABC 가나다, 중급 한국어는 글쓰기. 실제로 초급 한국어도 그것처럼 글쓰기 내용과 함께 그 강의를 하고 있던 그 당시의 문지혁 작가의 삶이 들어가 있는데 네. 정말 그 인생의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았을 때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가 있다고 하면 정말 초급이거든요. 어떤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좀 더 내가 어떤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가나다의 수업들과 맥이 닿아 있는 나의 삶의 궤적 그리고 지금은 중급 한국어에서 글쓰기 레슨을 하고 있을 때 강의록들과 마침 또 닿아 있지만 그 글쓰기에서 예를 들면 물결 표시는 쓰면 안 됩니다 했지만 물결이 이어지는 게 문지혁 작가님의 삶이었고 맞아요. 뭐는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뭐가 되는 것이 강의를 하던 사람의 삶이고 그냥 그 궤적들이 맞닿아 있는 것도 이 초급 중급 이후에는 고급이 아니라 실전이라고는 하지만 네. 되게 정말 연출이나 어떤 기획을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저희가 이번에 좀 얘기 나눠볼게. 아까 챈드러 씨가 이 책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강의록 부분이 있어요. 저는 실제 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카프카의 네. 변신, 맞아요. 그 난 고민체로 있고 아 이건 강의록은 아니었고 학생이 준 책이었죠. 룰랑바르트의 에도 일기. 에도 일기는 안 배웠습니다. 아 나머지 것들은 다 배웠어요? 셰익스피어 이 대화. 예. 그런 것도? 그리고 뭐 레이먼드 카보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돼. 이것도 배웠던 기억이 나요. 너무 재밌었을 네.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과제가 좀 힘들긴 했어요. 어떤 건가요, 과제가? 그러니까 뭐 나도 자서전 글을 써봐야 되나요? 자서전 쓰기로 시작을 하는데 정말 자서전을 써오라고 해서 A4 한 페이지 해서 그거를 11명에서 다 돌려보고 합평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책에 나오는 강의 내용에 다루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을까요? 나는 이 강의 한번 이 책 다룰 때 한번 가서 직접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최선 씨 있을까요? 저도 저는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이게 그 아까 말씀하는 기업인들 최고 경영자들한테 이제 수업을 했던 그 강의를 했던 그 책이잖아요. 언급을 했던 책인데 이게 아마 사랑 챕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사랑을 삼각형으로 두면은 뭐 친밀감, 뭐 결심, 몰입 그리고 열정 이렇게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그걸 두 개씩 묶었을 때 사랑의 부재까지 포함해서 뭐 8개인데 뭐 이 소설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낭만적 사랑을 여행지에서 하게 됐는데 실제로 그 낭만적 사랑이 끝나고 나서 결심과 몰입으로 뭐 2주에 한 번씩 보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사랑은 비극이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았어요. 진짜 뭐 결혼을 하거나 정말 깊은 관계가 너무 가까운 관계가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실제 엄마 아빠 가족들을 생각을 해봐도 더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너무 녹아내서 아 공감된다 약간 이렇게 봤던 책이었던 것 같, 그 언급됐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때문에 그 강의 평가 받았다고 하는 건 거죠? 여혐 가득한 텍스트지만 맞아요. 뭐 말로 뭐 퉁쳐버리는 네. 그건 왠지 실제로 받았던 강의 맞아요. 평가여서 그랬을 거예요. 부글부글하면서 계속 소설을 쓰는 것 같아. 나 이거 상처받은 기록인 거죠. 아마 그 평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을 맞아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진짜 그대로 왔을 것 같아요. 정말 내리박히셨을 것 같아요. 되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는데 강의 평을 그렇게 맞아요. 그 소수 인원 아니 뭐 다른 학교일 수도 있겠는데 뭐 그래도 욕설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수진 씨는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쯤에 나온 레이먼드 카보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빵 이야기가 맞아 케이크 너무 따뜻하고 네. 그래서 아 레이먼드 카보를 우리가 골라놓은 것 중에 있거든요. 그 소설 집이 거기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를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웃긴 것. 저도 이 책을 읽고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 스몰 굿딩이라고 원제가 달려 있는
그래서 전 읽어봤어요. 별거 아니 예, 진짜 제가... 짧고 진짜 소설 속에서 문지혁 작가 문지혁 교수님이 설명해준 그 내용이 단데 그걸 읽고 진짜 만약에 이걸 안 읽고 내가 이 소설을 그 레이먼드 카버 거를 읽었으면 진짜 그 어떤 감상도 못했겠다. 맞아요. 이러니까 강의하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유여행 안 가고 가이드 패키지, 패키지 그렇죠. 가서 네. 가이드 설명 듣고 다니는구나.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좋았던 아니 것도 사실은 이 소설 자체 이야기보다는 말씀하신 설명이죠. 것처럼 설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223페이지에 이 설명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이 소설이 좋았던 게 아니라 이 소설을 바라보는 문지혁 작가님의 해설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소설은 카버라는 무뚝뚝한 빵집 주인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잃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우리에게 건네는 조그마한 시나몬 롤빵일지도 몰라요. 카버는 한국어 소설의 의미를 알았을 리 없지만 원래 소설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꾸민 말, 작은 이야기, 보잘것없는 소설. A small good thing. 그렇지만 그죠? 도움이 되는.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혼자 해낸 독서로는 전혀 감흥이 없는데 누가 읽어 그 책을 이렇게 읽어주니 너무 좋았다면 나는 책을 읽을 게 아니라 강의를 들어야 강의를 되나? 들어야 팟캐스트를 들어야 되는 건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가? 라고 좀 어쩌겠어요. 제가 좋았던 거는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행 저도 이건데 이때 이제 사랑 아까 재선 씨가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때 사랑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초가을 이제 막 선선해질 때 강의실에서 그러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해보자 해서 사랑이란 해서 각자들 얘기했거든요. 그 시간들이 너무 좀 간지러우면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막 너무 웃기고 표현하는 것들이 사랑은? 저희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접속사 같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 와 진짜 멋지네요. 예술학교를 다닌다는 일은 이 수업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팔아놓은 깔아놓은 판이 좋으니까 학생들도 거기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공대 수업은 화가 많거든요. 교수님 자꾸 화가 나 계세요. 특히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시고 학기 말쯤에 끝나고 이렇게 하시고 또 시작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프로젝트가 이제 마감일에 다가오면 마음이 급하고 피곤하시고 이러니까 이미 들어오실 때 화가 나 계세요. 근데 벡터 풀다가 이제 삐끗하고 그러면은 막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죠. 막 확률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거 영어 수업인데 자 여기 앞에 있는 학생 다 말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면 아니 100%가 1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1이 100%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 진짜 고등학교처럼 그렇게 가르치시네요. 그걸 영어로 하실 때도 있어요. 영어 수업은 또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거든요. 근데 낭만이 있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 각자 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나요? 이거 이 수업 참 좋았다. 재선님은 뭐 그런 수업? 네, 어떤 수업이 좀 미학 수업을 들었는데 교양으로 미학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도 내용이 어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쾌랑 불쾌 이런 거를 다루는 맞아요. 내용이 있었어요. 불쾌하다 할 때 그 불쾌와 쾌랑 불쾌 쾌적 극쾌. 네, 그거를 약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칸트의 이론이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아 정말 이런 정답이 없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업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정말 실용적이지 않고 밖에 나가면 정말 적용할 곳이 없을 것 같은 학문을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또 설득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저를 보면서 실용적인 거하고는 다르지만 참 매력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거에는 또 사회학과 빠질 수 없죠. 도움이 안 되는. 기억 남는 수업 있나요, 챈들러 씨는? 저요? 저는 다른 의미로 교수님과 학생이 싸우는 거예요. 오. 거의 OT급의 시간이었는데 OT 초, 네. 초반에? 사회학과가 이래요. 다들 어디서 깃발 흘리던 친구들이 몇몇 네임드가 있어요. 네. 진짜 네임드예요. 학생 사이에서 네임드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교수님이 그렇게 하다가 또 누군가를 건드렸겠죠? 그 어떤 마르크스니 어쩌고저쩌고니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더니 막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하면서 질 법도 한데 뭐 누구 하나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꿀 이러면서 시간 때우는 아, 어차피 첫 시간이었고 다들 이 수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제 각을 보러 오는 그런 수업이 있잖아요. 당연히 드랍하고 당연히 이제 바로 수강 신청 취소하고 와 둘이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 어쩌고 대학,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 수업 같으면서도 그쵸. 와 진짜 깝깝하다 저 학생. 사실 학생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생이 너무 빌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희 친구들한테서는 이 깃발 흔들던 사람 사회학과가 이래요. 문과는 대화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그 책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문장 중에 109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인데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은 대화가 가능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A. 안녕하세요. B. 안녕하세요. A.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B. 네, 잘 지냈습니다. 무려 네 줄의 대화를 썼는데 독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회화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고 현지에 가서 느끼는 어려움이 이런 거죠. 교과서에서는 회화를 배웠는데 가서는 대화를 걸어오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어허... 그렇구만. 네. 뒤가 앞권인데 뒤를 왜 안 읽어주세요? 진짜 대화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있다. 안녕하세요? 물으면 지금 내가 안녕하겠고요. 라는 답이 돌아오는 게 대화다. 네. 이런 진짜 대화를 심도 있게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대화를 하시겠네요. 아, 저 대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문장 아래 숨은 어떤 서브텍스트. 의미 네, 그런 네. 것들이 있는 대화들을 이제 문과에서 진짜 하시네요. 저는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그 캡스톤 하고서 이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초안을 써가지고 이제 다 같이 써서 교수님한테 이제 봐달라고 보냈는데 교수님이 이제 색연필로 이렇게 휘갈겨가지고 위에다 써가지고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피드백을 써주셨을까 하고 딱 펴봤는데 이건 논문이 아님. 와. 예. 네. 상처받지 않나요? 근데 그 정도면? 되게 제가 놀라웠던 게 다들 보고 놀랬지만 아무도 상처받지 않더라고요. 아, 확실히 야, 이 마인드가 다르네요. 이 정보 전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화인 거죠, 진짜. 뭐 농담 같은 거는 아예 안 하시나요? 농담 같은 것도 진짜 공대스러운 거. 그런 거 진짜. 하게 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전자 쪽은 이 진폭이나 이런 전자적인 거니까 파형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좀 정신적으로 힘들 때고 근데 좀 엄청 지금보다 훨씬 예민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성향이 약간 그러세요.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지도 교수님이 보시더니 너는 앰플리튜드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런 거에서 맞아요 교수님 막 맥주를 먹다 근데 옆에서 그러면은 필터 달아야지. 아, 진짜 그 판교 대화네요. 판교 대화. 네네, 그런 류의 대화를 네. 하게 될 때 스스로 진짜 이게 맞는 삶의 방향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자서전 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자서전이고 로미스 형 그때 뭐 썼어요? 아, 자서전? 저는 어떻게 성장담을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애들 어렸을 때 한 포인트에 집중하지 않고? 예. 근데 한 포인트가 있긴 했어요. 그 집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좀 내가 어떤 집들을 살았는지 아 집을 이제 어떤 큰 줄기 삼아서 네, 뭐 이사를 다녔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뭐 이 집에서 있었고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있어 이 집으로 이사 갔고
현지에 도착한 이런 내용을 했는데 저는 그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살았던 그 환경들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얘기를 좀 주로 썼던 것 같아요. 자서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랬던 합평들이 기억나는 거죠. 뭐 합평할 때 뭐 제한상 규칙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이제 거의 뭐 상처를 엄청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욕은 하면 안 된다라고. 아, 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이야? 그러니까 뭐랄까요? 목적 없는 그러니까 대안 없는 아, 비판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하면 지적을 했으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도 네. 생각해서 말하라는 나라면은 거죠? 저라면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뭐 이건 좀 별론데요. 이렇게 한 건 사실 합평이라고는 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집을 위주로 썼다. 네, 전 집을 위주로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서전 쓴다면 유독 한번 설명해보고 싶은 때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런 집이라거나 사건이나 네. 어떤 개념이라거나 혹은 내 성격을 위주로 쓸 것 같다라든가 혹은 뭐 내가 나한테 있었던 상처 뭐 이런 것들 왠 저는 왠지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의 나의 성격 중 특이하다고 내가 생각되는 성격은 이런 건데 그것은 왠지 아마 이런 나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런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내가 뭐 PTSD가 걸렸건 뭐가 어떻게 했건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의 나의 이런 성격이 완성된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수신 씨나 재선 씨는 저는 손에 다한증이 있어요. 손발에.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할 때가 되게 많은 게 지금도 이 종이가 막 젖고 있고 지금도 땀이 나나요? 네. 여기가 근데 더워요 지금. 네. 근데 사실 더위 그러니까 온도랑 상관없죠. 네, 온도랑 상관없이 겨울에 이제 땀 겨울에도 나요. 그러면은 더 이 온도가 차가우니까 손이 거의 얼 것처럼 약간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제가 만진 건 다 더러워져요. 그래서 남의 거를 잘 못 만지겠고 악수도 잘 안 하죠. 악수도 안 하고 손도 잘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땀이 많아서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약간 그게 왜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잘 이해 못하지만 뭐 얼마나 저는 얼마나 지금 악수하기 싫어서 네, 오해를 받을 수도 아니야? 있고 그리고 제가 약간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핑계인 거인지 모르겠지만 나서서 행동을 잘 이런 특성 때문인지 뭔가 이렇게 제가 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회사에서 생활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몸을 이렇게 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저의 이 행동을 잘 옮기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이 너무 많고 그게 뭐 글로 표현이 된다거나 뭐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게 너무 적은 사람이 되지 않았나 뭐 혼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저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면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머릿속에 생각은 많으나 그거를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워하는 사람 그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게 말이 편하니까 저도 다한증, 예, 다한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저는 압니다. 저도 땀쟁이로서. 네. 엄청 다 땀쟁이네. 땀쟁이들. 저는 지난 여름에 다들 놀라셨어요. 네. 더 땀 흘리는 거 거의 녹는 수준으로 흘리거든요. 네. 사람이 지금 녹고 있나요? 네. 저 정도면 살이 네. 빠질 것 같은데. 네. 저는 운동하는데 저는 덤벨을 맨손으로 잡으면 검은 물이 떨어질 정도로 손에 다한증이 거기서. 아, 그러게 헬스장 같은 것도 좀 그러겠다. 네. 불편한 상황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아요. 지하철 탈 때도 네. 이 손잡이 잘 못 잡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소금물처럼 약간 흰색으로 변해요. 그렇죠. 키보드라든가 키보드 마우스 패드가 이렇게 젖어요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더럽게 쓰려고 물건을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손이 닿은 것들은 좀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손으로 하는 활동들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또 손이 이게 미끄러워지니까 뭐 이렇게 뭐 잡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섬세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맞아요. 변해가는 게 아닐까 막 이런 고민을 해본 적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보통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게 뭔지 알겠는 그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이런 게 맞아요. 남이 이게 직접 뭐길래. 왜 겪지 않으면 너무 모를 그죠? 일이죠. 책 갈 피 자 그러면 유학 토크 네.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소개하는 책 갈 피입니다. 먼저 로맨스정의 책갈피는? 네. 저는 111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아까 저희가 나눴던 얘기랑 비슷해요. 대화에 관한 얘기인데 대화는 깊은 강 같아서 표면에서 흐르는 것과 바닥에서 흐르는 것이 다르다.
빙산의 일각처럼 텍스트 밑에는 언제나 서브텍스트가 잠겨있고 드러나는 것은 8분의 1에 불과하다. 헤밍웨이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문과의 저주. 네. 프로이트 같기도 하네요. 의식과 무의식. 아무튼 이 서브텍스트를 잘 읽어야지 사회에서 지금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뭔가 담았나요? 네, 전 여기다 담진 않았어요. 지금 방금 멘트에 뭔가 담았나요? 아, 아닙니다. 아끼겠습니다. 이 말도 사실 서브텍스트인 거죠. 네. 그다음 재선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나요? 고통편에서 큰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된 사람한테 우린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아까 그 빵이 있었던 그 네. 책인데요. 네, 빵집 주인은 그 상처와 고통에 관한 간에 말하거나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빵을 건넬 뿐입니다. 이 빵집 주인은 세 가지 빵을 건넨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빵을 너무 센스 있게 건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는 달콤한 시나몬 빵을 건네다가 마지막에는 검은 빵을 건네주는데요. 달콤하고 따뜻한 빵의 어떤 그 달콤하고 맛있는 맛을 먹고 나서 다 물리고 나면은 검은 빵을 건네는 그 빵집 주인이 너무 센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검은 빵은 예를 들면 그런 빵이랑 밀빵 같은 그렇죠. 거겠죠. 먹기 좀 네, 거친 네. 빵. 먹기에는 불편하지만 풍미가 가득한 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빵들이 오히려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함이나 맛있음이 없지만은 더 이렇게 풍미가 가득한 빵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삶도 어떻게 보면은 기쁨으로만 가득 찬 게 아닐 텐데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잘 씹어보면은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다채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 때문에 이 챕터의 내용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오마카세네요. 풍부하다. 네. 풍부하다라는 거. 이 검은 빵 이퀄 삶. 그리고 왜 레이먼드 카버가 이 소설의 제목을 검은 빵이라고 안 지었는지 설명해 주는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 수진 씨는? 저는 255페이지에 귀여운 문장을 꼽아봤습니다. 귀여운 문장? 네. 성급한 마음으로 거실에서 2021년 달력을 떼어내고 새로 산 2022년 달력을 거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은채가 묻는다. 그럼 아빠는 이제 몇 살이야? 만으로 42살이지? 그럼 내가 언니네? 왜? 난 6살이니까. 아빠는 42살이라니까? 그래 42살. 아니 은채는 씩 웃으며 덧붙인다. 그러니까 아빠는 애기야. 마음 두 살. 마음 두 살. 이거 진짜 대박. 이건 노렸다. 노렸죠. 이건 노렸다. 마음 두 살. 이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건 가짜 같아요. 가짜죠. 이건 노렸죠. 진짜였으면 좋겠다. 네, 근데 진짜 마음 두 살 이거는. 마음 두 살. 아니 그것도 그렇고 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얘기를 안 했네. 작가의 말이 딸에게 쓰는 편지예요. 맞아요. 둘째 딸. 네, 이게 진짜 이런 상스러운 표현 그렇지만 오지는 부분이라고. 게다가 저 이거 제가 못 읽고 넘어갔었더라고요. 앞에 보면은 뭐 책 쓸 때 누구 얘기 하잖아요. 자그마치 나의 첫 외국어 채윤에게. 야, 진짜 이 꾼이네요, 꾼. 근데 이런 아빠 아래서 자란 그 아이들은 특히나 딸들은 웬만한 남자가 성에 안 차겠죠. 그죠. 왜냐면 평생을 본인의 마음을 본인보다 더 잘 알아주는 그런 섬세한 아빠 아래서 자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잘 없으니까 그니까요. 세상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챈들러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나요? 네, 162쪽입니다. 글쓰기에 관해서 어떤 교훈을 주 그러니까 글쓰기 강의 내용입니다. 글쓰기 또 마찬가지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쭉 반복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풀이하는 것만이 살아있다. 되풀이만이 사랑할 만하다. 되풀이만이 삶이다. 이 책 뒤에도 어떤 프레이즈로 홍보처럼 담겨져 있는데 제가 진짜 되풀이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본 영화 또 보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내용은 아니죠. 여기서 결국 계속 해라 뭐 반복해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저한테 진짜 이 그냥 한다 계속 한다라는 게 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학소년단도 계속하고 있는 거고 되풀이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뭐 그럴 의도는 없었으나 괜히 또 위로받고 넘어가는 그런 한 줄이었던 것 같아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게 그 작가의 이 책에서 사실 한 문장 뽑자면은 저도 요거 같아요.
작가의 많이 씁니다. 그 삶의 태도가 가장 녹아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갔어요.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오늘 중급 한국어 시간 맞춰보려고 하는데 먼저 로맨스정 네. 교수님 네 교수님께 교수님께 훌륭한 플레이어이자 훌륭한 선생님 별점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플레이어는 이제 작가로서 네, 원래 그 잘 가르치는 사람이랑 잘 하는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둘 다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네, 5점 복격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수진 씨요? 저는 평을 바꿔보려고. 오. 칼국수 없는 닭 한 마리. 5점 만점에 3.7점입니다. 3.0.7의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0.2를 굳이 더했다는 건데 혹은 0.3을 굳이 깎았다는 건데 이게 다시 이제 곱씹게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0.1점을 깎아야겠다는 생각이 애매하다는 예, 거네요. 예. 그러니까 0.1을 더한 게 아니라 0.3을 깎을 수밖에 네. 없었던 거고 네. 4점 중책보다는 약간 뭔가 모자란 네. 근데 3.5점은 아까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회차 책에서 3.5를 아니, 줘서 깎일 것도 0.5만큼의 깎일 것도 없는 그런 애매요. 네. 네 그리고 챈들러입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모범생이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선님은요? 저도 5점 만점에 4점이고 단정한 사람의 단정한 유머와 삶을 엿볼 수 있어서 재밌었던 책이었습니다. 아, 이 단정하다는 말 작가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싫어할 텐데. 맞아요. 진짜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게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땐 코어이자. 네. 그게 반듯함. 계속 이런 네. 식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막 바뀌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살아야 돼요. 살아도 네. 안 바뀌어요. 그걸 무기 삼는 수밖에 없죠. 그쵸. 이 책이 전 그 훌륭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무해함. 네. 반듯함. 아마 본인이 못 견디실 것 같아요. 그 뭔가 너저분한 것이 섞였을 때의 그 혼돈. 그런 거 못 견디시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 줄 평 한 번 더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별점을 예. 오늘 재선님의 문학성단 별점. 녹음 후기. 네, 녹음 후기. 예.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주제가 정해진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아주 재밌게 대화를 엿보듯이 저도 보고 녹음을 하고 갑니다. 문학소년단을 구독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접한 경로랄까요? 그냥 문학을 쳤어요. 책 이렇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듣게 됐는데 뭐 어느 5편? 그러니까 지금 시즌 5 네, 시즌 5 때는 막 음질이 안 좋고 막 맞아요. 이런 코로나 시절에 네, 시즌도 있고 막 음질이 좋은 시즌도 있고 저는 시를 다뤄주신 편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시 지능형 시인일까요? 아니면은 뭐 오래된 거를 아, 맞처럼 네. 너를 사랑한다. 네. 네. 그 아.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외차군요. 하는처럼 사랑하시는 분. 강남대로처럼 사랑하시는 분. 네. 그래서 수진님이 너무 궁금하게 됐어요. 항상 좀 그 책에 대한 거를 되게 이렇게 후하게 주시지 않잖아요. 네. 되게 솔직하게 주시니까 네. 더 궁금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솔직하시죠? 단지 네. 제가 부정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점 만점에 오늘 녹음 5점입니다. 와. 그럼 재방문 의사가 있나요? 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네, 다음 주 책은 요시노 겐자부로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어떤 책인가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작이라고 근데 뭐 맨날 은퇴작이라고 하니까 은퇴 요즘에 최근에 개봉한 가장 최근작의 원작 원작 소설입니다. 하지만 작가 뭐 그 이 책에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뭘 하진 않았고 네. 한번 아마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특성상 수진 씨가 좋아할 것 같은 뜬구름 잡는 그쵸? 그런 얘기들이 네. 펼쳐질 것 같아서 제가 돌아버린 소재죠.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선 씨의 방법으로 좀 인사를 네. 나눠볼까 하는데 보통 친구들과 헤어지거나 빠이 인사 어떻게 하나요?
잘 가고 또 봐. 잘 가고 또 봐. 잘 가고 또 봐. 그럼 저희도 잘 가고 또 봐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잘 가고 또 봐.